광주 월곡동에 있는 터키 식당 왔습니다. 트루케 레스토랑 이브라임 안탈리아. 반갑습니다. 메라바. 전 봐. 뒤에 저 음식을 한번 봐봐. 와. 이거는 무슨 고기예요? 치킨? 소고기. 비프. 오. 이런 데가 이제 몰랐어. 자주 오신대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알린? 알린, 메라바. 반갑습니다. 와, 재밌어, 이 식당. 오세요. Welcome. What is your restaurant name? Street Kebab. Street Kebab. Street Kebab? Street Kebab. Street Kebab. Street Kebab. 한국말 하나도 없어. 뭔 뜻이지? 이거? 셀프라는 뜻인가? 이 식당은 케밥 전문 식당인가요? 토란 케밥 konusunda uzman mı? 네네. 이 중에서 가장 튀르키예스러운 음식을 소개해주세요. 키시네스. 오케이. 이거? 네. 이거? 터키 사람? 네. 지금 메뉴에는 요거 하나라, 맨 밑에는 요거 하나. 하나씩 시키고. What is this? 터키 드링. 터키 드링. It's a Iran. Iran이라고 하는데요. 메르고. 밀크? 네. 요거트? 요거트. 요거트래요. 아이란이라고 하는데. 튀르키스 드링. 튀르키스 드링. 네. 오? 우리나라 냄새는 파스텔 우유 냄새나요. 일반 우유 말고. 여러분? 야, 이거 짠데? 소금 들었구나. 소금 있어. 소금 있어. 이 정도 말은 알아들으세요. 네. 와, 이거. 소금 있어. 소금 있어. 짜! 그러니까 이게 완전 처음 먹을 맛이에요. 단맛보다는요, 신맛과 짠맛이 나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것까지는 아니야. 저는 새로운 음식들 도전하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별로 거부감 없습니다. 근데 입 짧으신 분들은요, 그냥 콜라나 사이다 드세요. 못 넘기시고. 아, 토킹들은 아침 식사 제외하고 이 음료를 거의 몇 끼니 따 마신대요. 아침 약마다 이제 음식인데 이 말도 아이라니 사바니 가끔은 내 대면 있으면 이해합니다. 야, 이분 말을 참 잘하신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아이란을 먹고 그 숙면을 취하면 그 다음날 몸이 뭐가 달라진지 알 거래요. 그러니까 변비에 좋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푹 좋다는 건데 저는 변비가 없습니다. 되게 놀라운 맛인데 이거. 아이란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지 이집 보나프티토. 음식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라바시 이걸 라바시 도네르. 그럼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라바시 도네르? 라바시 드네시? 네. 라바시 도네르, 라바시 드네르? 네. 그렇답니다. 한국말 하나도 없고 손님들 전부 다 이쪽 분들이야. 이거?
언박싱 갑니다. 어? 그냥 먹어? 네? 오! 그냥 먹는 거예요? 오! 나도 한번 먹어볼래. 월곡동에서 터키 음식점은 오직 이곳 한 곳인가요? 네. 아쉽다. 아니 뭐가 너무 다르네. 메뉴 개척 있어. 와 이거 크다 무겁다. 소고기와 닭고기를 섞은 건데요. 이 안에는 양파와 토마토가 들었고요. 이 안에는 오이나 또 다른 게 들었어요. 굉장히 이국적인 맛이에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괜찮아. 마요네즈도 들었고. 마요네즈? 캡처. 캡처. 네. 고기가 맛있다. 되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과천 있어. 서로 바꾸어서 한 입씩 먹어보면 안 될까요? 알았어? 알았어. 뭐 어때? 친구인데. 형님이 선택한 거. 내가 그 토핑이 좀 달라. 1, 2, 4. 이거 양파가 더 많네. 양파 있어. 양파 없어. 난 양파 좋아해. 왜? 이거 양파 없어. 터키. 나 양파 좀 먹어볼래. 성자네요. 고맙습니다. 양파 좀 달라. 이렇게 이만큼 주셨어. 그걸 먹으면 돼요. 무슨 재밌냐. 양파 좀 더 달라 있구나. 내라파 대리지 내라파 먹고 양파 우리나라 김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만들어요. 양파 이만큼 얻어왔어요. 더 넣었어요. 야, 고기가 해충이네. 소고기 너무 맛있어. 와. 와. 이게 가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양이 엄청나요. 이게 만 원이고요. 이게 만 원인데요. 이게 길쭉하게 생긴, 이게 세로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건 아까 사람들 먹는 거 보니까 햄버거처럼, 큰 햄버거처럼요, 둥글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있는데 역시 이걸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양이 많대요. 그래서 오케이. 이제 내가 배가 부르니까 그냥 한 개 시켜서 바튼 가르쳐 그랬어요. 오케이. 오케이. 원디 원 해서 팔. 그냥 일반 버거하고는요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냥 햄버거라도 생각해도 되는데 맛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이거.
와. 왜 장사가 잘 되구나. 지금 4시 19분이에요. 아. 마침 들어오는 입구 홀에 손님들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자기 혼자서는 좀 밝은데. 사라마티. 아피아토스. 아피아토스. 아피아. 아피아토스. 아피아토스. 아피아토소. 네. 아피아토소. 양파도 양파도. 나도 있어 이제. 나도 양파 있어. 그러니까 아간 형님이 이게 문장은 잘 못 만들어주는데 음식 식재료 관련은 그 한국어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림이 있는 거랑 전혀 다른 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메뉴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This food, what name? 타록 드네. 타록 드네? 타록 드네. 타록 드네? 치킨 드네. 타록 드네? 치킨 도넛? 네네네. 웃으신다. 아, 여기서 건져줘. 아, 요거는 케밥을 위해서 조금 난게 나. 아, 형, 너무 하겠다.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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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치킨이네. 와, 굉장히 독특한 맛인데, 이거? 맛있는데? 괜찮아, 매우 괜찮아. 이 음식 역시 전통적인 터키 방식입니까? 뭐 다 geleneksel bir Türk yemeği. 네네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했다. 이 식당에 8개의 메뉴가 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터키 음식을 아는 사람들이 오면요. 여기 어떤 식재료들이 많잖아요. 이걸 변형해서 뭔가 다른 음식들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음식점이에요.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저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그림 보고 시키는 거잖아. 근데 아시니까 이런 걸 해달라 저런 걸 해달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주문을 한 겁니다. 아우. 뭐 카레 향도 좀 나고요. 뭔가 이거 치즈도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다르다. 형님 할 때는 와치 더 카메라. 와치 더 카메라. 네네. 이분이 이러신다. 케밥을 먹으면 다른 음식 못 먹는데. 아다 아닙니다. 여기는 한국이고요. 광주입니다. 어? 어? 우롱차 뭐 이런 말, 동글레차 이런 말. 차이. 차이. 이런 맥락이에요. 식사 마무리할 때 이렇게 차를 마신대요. 트르키 사람들은. 배가 불러. 이거 형님 거. 이거 너무 잘. 남은 거. 이거는 내 거. 닭고기라고 말 안 하면 닭고기라는 생각 못 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고기지? 이게 우리랑 조리하는 양념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양파 굉장히 잘 어울려. 키르기스탄 아르제르바이잔부터 시작해서 우즈벡, 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터크가 어느 거 비슷하다. 무슬림 랭귀지. 무슬림 랭귀지. 무슬림 언어를 사용하면 나라는 다르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마치 우리가 한중일 언어는 다르지만 한자를 같이 이렇게 쓰면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듯이 그런가 봐요. 와, 굉장히 독특한 맛이에요. 사장님을 보셨습니다. 야, 정치 엄청 커져. 내가 앉을 데가 없어. 우와, 진짜, 와, 프로레슬링 선수 같아. 힘 엄청 좋아. 나 이거 80 어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 도전을 해볼까? 챌린지? 도전? 모니. 이거 내가 모니. 느낌 나 봐. 이거 하는 사람은 느낌 나 봐야 돼. 딱 한번 내가 모니. 그래도 한번 테크닉으로 내가 한번 최대한 도전을 봐야 돼. 음식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당신의 팔로 만든 모든 음식은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목하고 의사랑 손목 차이를 봐. 이 장사야.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 마지막 아이랑 원샷 하시고 가시겠다. 내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단 사장님 또 올게요. 예. 다음번에 와서 제가 팔씨를 꼭 잃을 겁니다. 이브라임, 이스탄불, 리오! 터키야, 이스탄불! See you next time! Yeah. 오늘 또 동네 친구들 또 다 모였습니다. Matt! What is your full name? 복잡해! Matt! Matt, nice to meet you. 매매 얼마나 솔직히 케밥 먹고 와가지고 지금 매매한테 약 올리고 있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왔다. 매매 사람 일이 있어, 일이 있어. 네. 매매에서 오늘 일이 있어서 일을 했대요. 어깨 한번 주물러주죠. 내가 또 베트남이랑 감사합니다. 태국에서 이게 타이 마사지. 타이 마사지. 오, 왜 이래 못해. 잘해. 다이 마사 잘해요? 잘해줘. 알바해? 알바해? 힘 빼, 힘 빼. 좋아요? 아, 캐스피 누나, 네, 좋아요. 좋아요? 어,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단 형님이 그때 제가 질문했는데 몇 년도 태어났냐고 하니까 52라고 하길래 저는 52년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72년생이고 현재 52살이래요. 그게 저보다 6살 많아요. 52세, 35. 44.
나는 미니 할아버지. 미니 할아버지? 응, 괜찮아. 결혼했어? 네, 했어요. 결혼했어? 네. 근데 왜 클럽 다녀?